근육량은 높은데 수행 능력이라든지 근신경의 발달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거죠. 약자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에 근육량 증량하고 체지방 감량을 동시에 한다는 거는 오늘은 근육 증량하고 체지방 감소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육량 증가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수축 이완으로 근육결에 이 상처를 낸 데다가 탄단지 비율이 잘 갖춰진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이제 거기다가 연고를 바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일단은 마이너스 칼로리가 돼야 돼요. 먹는 양이 내가 활동하는 것보다 적어야 되고, 체내에 있는 인여 지방들을 끌어오게 되면서 체지방이 빠지게 되는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거 두 개 이제 원리는 상반이 돼요. 체지방 감소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부족해야지 체내에 있는 영양소들을 이제 끌어쓰다가 체지방이 감소가 되는 거고, 근육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가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둘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죠. 근육량 증량이랑 체지방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한 가지 케이스는 운동 극초반인 경우.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부족했던 근력량이 같이 상승하고 체지방이 내려가는 상승 다이어트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부하를 많이 가져가는 경우. 맞는 식단을 딱 정확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정체기가 오다가 근육량이 오르면서 체지방이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날 때가 있기도 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근육량에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사실 근육의 크기는 근력이랑 비례하지가 않아요. 착각하기 쉽지만 근육량, 특히나 인바디상에서 수치와 내 힘과는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만율이 높으신 분들은 근육량을 보면은 커트를 한 100kg씩 해도 무리 없을 정도의 근육량인데 켜보면은 스쿼트 한 개도 버거워 하시죠? 약자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육량은 높은데 수행 능력이라든지 근신경의 발달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인데 계속 무게를 올리면은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고, 운동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수치가 딱 멈춰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처음에 근육량이 상승됐을 때 그 근육량을 지키면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결국에 근육량 증량하고 체지방 감량을 동시에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근육량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고 모든 운동을 동시에 구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요 근손실 없이 체지방을 감소시키면서 근육의 양은 계속 유지를 시키고 근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근질을 높이는 거죠. 근육 증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 증량이랑 체지방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